탈모체를 반복을 했지만 할 때만 좋아지고 끝나면 다시 나빠지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는 기능과학적인 부분들을 함께 접근해서 탈모치료를 좀 더 탄탄하게 그리고 건강도 챙기는 겁니다.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 모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딱 내용만 들어도 너무 좋지 않나요? 자,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누르고 시작할까요? 누르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는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종류가 상당히 다르죠. 자, 그 중에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이런 것들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서 모근에서 나온 머리카락들이 점점점 가늘어지기 시작해서 머리가 빠지는 현상. 대부분 이러한 탈모들은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자로 빠진다든지 위가 좀 비어 보이는 O라든지 뒤로 밀린다든지 우리가 정수리가 비어 보인다든지 너무 많이 빠지는 U자 형태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탈모들이 보통 호르몬과 관련된 탈모이죠. 자,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계절과 관련된 탈모 이거는요 동물들이 털갈이하는 시기 즉 뭐냐면 겨울을 대비해서 털이 한번 쑥 빠지기 시작을 하고 다시 겨울털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바뀌는 것처럼 또 사람 역시 그런 패턴들을 약간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패턴들의 탈모가 그냥 보통 일상적으로 정상 범위 내에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많이 훅 빠지는 게 보입니다.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가 되게 까매졌어요. 수채구멍이 막혔어요. 갑작스럽게 빠지는 탈모 바로 급성 형태의 탈모 우리 휴지기 탈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 휴지기 탈모는요 급성 형태도 있지만 상당히 오래 만성적으로 머리가 오랫동안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호르몬에 의한 탈모랑 약간 감별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 둘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꽤 많다 보니까 그냥 탈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되게 좀 애를 먹는 경우가 있죠. 호르몬에 의한 탈모,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탈모약을 좀 복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호르몬에 대한 부분들이 컨트롤이 돼서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가 동반되고 오면 실제로 하나는 해결됐지만 하나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치료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휴지기 탈모는요 급성 형태의 탈모도 있고 만성으로 가는 탈모도 분명히 있지만 이 휴지기 탈모의 가장 대표적인 사실은 원인은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인 거죠. 탈모의 원인 중에서 교과서를 보면요 스트레스한 탈모 휴지기 탈모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몸이 되게 아팠다든지 아니면 되게 큰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난 뒤에 머리카락이 빠진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우리 출산하고 나시고 나면 아기를 낳고 난 뒤에 뭐 한두 달 있다 머리가 갑자기 확 빠졌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바로 이 휴지기 탈모가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탈모가 오는 게 아니죠.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탈모가 안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탈모가 생긴단 말이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몸이 그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잘 버텨내는가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머리가 전혀 빠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하는 뭐 주사를 맞는 모낭주의 주사라든지 요즘 보톡스도 좀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뭐 엑소점이라든지 PRP라든지 레이저라든지 이런 다양한 치료를 하게 되면 빠르게 좋아지는 탈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뭐 되게 적극적으로 치료가 좀 필요하죠. 사실 이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홈케어 관리 방법으로 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잡기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병적인 탈모 누가 봐도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 그 상태가 우리 몸의 컨디션의 어떤 상태를 넘어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에 정도로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하면요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탈모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시고 머리가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관점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관점인데요 바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큰 육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머리카락이 빠지는 상황이 생겼다 그럼 내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지 못한 경우가 실제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요즘은 검사 다양한 검사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그 지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HRV 우리가 심박의 변이를 측정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의 정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의 밸런스를 본다든지 우리 몸에서의 토탈 에너지 상태를
좋아서 에너지 강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정도를 보면 뭔가 에너지가 떨어져 있으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도가 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약간 유추해 볼 수 있죠.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꽝 하고 높게 뜨면 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아, 급성 스트레스 상태다 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너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개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트레스가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요,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의 모든 자극을 견뎌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잠을 자고 눈을 뜨는 순간 눈으로부터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고요. 소리라든지 이런 걸 듣게 되고요. 촉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자, 뭐냐면 이 스트레스라는 표현이 우리는 그냥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의 의미는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자극 그 자체를 그냥 스트레스라는 표현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왔을 때 우리 몸에서 이것들을 견뎌낼 수 있게끔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아? 그럼 사실 내가 너무 스트레스 지금 급성 받고 있는 상태인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너무 낮다는 건 실제로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평온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받는 기본적인 자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극조차 내가 받아낼 수 없는 상태, 즉 호르몬이 더 떨어져 있는 상태, 즉 호르몬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어떤 경우에 많이 나오냐면 만성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부신 기증자증 이런 경우에 상당히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게 의욕이 없어요. 쭉 처지죠.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니까.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만성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내가 어떤 외부 아까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견뎌내는 힘이 없죠. 그러면 머리카락이 훨씬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발 미네랄 검사라고 하는 검사랍니다. 머리카락을 이렇게 막 잘라내요. 잘라서 3개월 정도에 우리가 일단 미네랄을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분석을 해보면 어떤 패턴들을 좀 보냐면 제일 먼저 중금속, 뭐 수은이라든지 비소나 나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중금속의 수치가 되게 내 몸에 얼마만큼 침착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상당히 그 수치가 유의미있게 높은 경우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 몸을 만성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그리고 탈모 같은 경우도 더 악화시키게 되는 만들어주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미네랄들의 그 상태를 보고요. 그 상태의 비율들을 찾아보면 그 상태가 만성 스트레스인지 급성 스트레스인지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량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내가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어렴풋이 대략 어느 정도 그 그림이 쫙 나오게 되죠. 탈모 치료의 가장 기본은 모근에 대한 부분의 치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들, 특히 휴지기 탈모, 최근 들어서 머리가 갑자기 많이 빠진다고 호소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이런 검사를 통해서 내 몸의 스트레스 정도라든지 이런 레벨들을 체크를 하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게 정말로 내 몸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의 교정을 적극적으로 해주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원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거죠. 탈모의 원인들은 너무 많아요. 하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탈모,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거나 하면 부족해져 있는 미네랄을 보충을 하게 되고요. 중금속이 너무 많은 경우라고 하면 이 중금속을 떨어뜨리기 위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방법의 미네랄을 복용을 함으로 인해서 내 몸의 에너지 상태를 점점 올리고 그 다음에 내가 외부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항도를 높이면서 그런 탈모 치료를 동시에 하게 되면 탈모는 탈모대로 치료가 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의 정도가 높아짐으로써 다시 재발할 수 있는 부분들의 비율은 낮춰주게 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접근 방식인데요. 내가 몸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의 원인들을 좀 더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것. 즉 우리가 원인에 대한 결과 이렇게 해서 뭔가 딱딱딱 나와 있는 약들을 주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내 몸의 상태까지 컨트롤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내 몸이 더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이런 탈모 치료를 했을 때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는 쪽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면 일석이조, 일거양득. 어려운 또 한자 표현 썼습니다. 네.
실제로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 이런 부분들에 모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호르몬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호르몬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과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함께 치료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도 챙기는 겁니다. 우리 몸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내 몸에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도를 되게 높여주고 실제로 스트레스 상태를 되게 낮춰서 내 몸을 점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미네랄들을 복용한다면 결국은 이러한 몸 컨디션 상태가 탈모가 진행되게끔 해주는 상태를 좀 눌러주는,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접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마그네슘을 추천해드립니다. 보통 좀 무기력하신 분들, 특히 30대 이후에 좀 더 많이 피곤하고 너무 자고 해도 아무것도 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을 좀 잘 드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되세요. 마그네슘은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사이클의 가장 위에 있는 아세틸 코엔자임 A에 딱 영향을 줘서요.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잘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시면 되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처음 복용하셨다가 괜찮으면 두 번에서 세 번까지 복용을 하게 하는데 이 경우는 보통 저는 검사를 하고 그 수치와 레벨에 따라서 좀 양을 증량하는 편이고요. 그런 검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또 코엔자임 Q10이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네랄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그 아까 에너지 아세틸 코엔자임 A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어서 코엔자임 Q10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전자가 막 이동을 하는 막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비타민 B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 B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복합제로 우리가 영양제 부분은 복합제로 들어가 있는 그런 제형도 있지만 단독 제형으로 비타민 B가 있는 것들을 따로 복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도와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영양제 중에 하나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이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마치 호르몬처럼 영향을 주면서 대부분 탈모 환자들한테 봤더니 비타민 D 수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 그리고 우리 몸의 대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 상태도 끌어올리고 우리 몸의 대사 상태도 상당히 좋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비타민 D 역시 복용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햇빛을 잘 안 본다 뭐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2000에서 5000 유닛까지 저는 권해드리는데 검사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 80%가 30 이하로 다 떨어져 있고요. 내가 평소에 한 5000 먹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보면 간혹 뭐 40에서 50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간간히 접하게 됩니다. 비타민 D 수치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꼭 챙겨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 수치를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5000 IU 정도 복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 5000 IU가 너무 많으면 과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드시는 분들은 2000에서 3000 정도로 꾸준하게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검사를 한번 해보실 기회가 있어서 검사를 해보시고 그 수치를 레벨을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하면 5000까지 이렇게 조율해서 먹는 거는 상의를 해서 운동에 복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탈모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기능학적으로 접근해서 탈모를 치료해보면 제가 되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환자분들은 예? 뭐 피부과 쓰는 것도 하세요? 뭐 이거 왜 해야 돼요? 자, 이런 쪽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접근을 해가보시면 나중에 스스로 알아서 미네랄 챙겨 드시고요. 원장님 더 어떻게 제가 또 유지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왜? 내가 컨디션도 좋아지고요. 그럼 내가 뭐 무기력 같은 게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뭔가 에너지도 좀 나고 좀 많은 사람이 좀 더 액티브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막 되게 피곤한 것도 사라지니까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 되게 뭔가 에너제틱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머리카락도 탈모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아, 그러면 정말 좋은 거죠. 자, 이것만 한다고 해서 탈모 치료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탈모 치료만 하셔도 충분히 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탈모 치료를 반복을 했지만 할 때만 좋아지고 끝나면 다시 나빠지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는 기능학적인 부분들을 함께 접근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교정한다면 탈모 치료를 좀 더 탄탄하게 그리고 내 건강 상태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탈모 치료 중에서 특히 좀 답답하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매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